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만의 경쟁력 있는 무기는 있으신가요? 오늘은 서강대학교 최다 대출자 3년 연속 1위, 네이버 책 리뷰 1000개, 유튜브 책 리뷰 영상 1500개, 어마어마한 책을 읽은 꿈꾸는 자본가 이건복의 책 넥스트 리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독서가 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돈을 주고 그것을 구입해서 소비하는 소비자로 사람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자는 뭔가를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고 소비자는 구입을 해서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쓰게 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독서는 생산자적 독서입니까? 소비자적 독서입니까? 여러분의 독서가 생산자적 독서라면 아마 여러분은 독서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독서가 소비자적 독서에 그치고 있다면 독서는 아무런 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적 독서가 이전의 독서였다면 생산자적 독서는 새로운 독서입니다. 내로우 리딩,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부터 독서를 시작해 익스펜션 리딩, 점차 독서의 범위를 넓혀가세요. 익스퍼트 리딩, 그리고 그렇게 한 독서에서 자신이 알게 된 점이나 좋은 구절들을 추출해내세요. 트랜스밋 리딩, 마지막으로 그렇게 추출한 것들을 발행하세요. 넥스트 리딩, 저는 이 새로운 독서법을 넥스트 리딩이라 부릅니다. 넥스트 리딩은 여러분의 독서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1년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행동이 변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하나 둘 생겨날 것입니다. 딱 1년만 해보세요. 독서가 소비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돈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제가 그 넥스트 리딩을 통해 삶이 변하였거든요.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 돈이 그대 삶을 춤추게 하라, 유튜브 성장읽기 채널을 한번 봐보세요. 모두 독서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독서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독서는 여러분에게 소비가 아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독서, 넥스트 리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독서로 삶을 변화시켜보세요.